안녕하세요, 미통입니다. 오늘은 처박 세팅 하려고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처박 세팅 하고요. 짐은 거의 나름대로 미니멀하게 챙겨왔거든요. 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오늘의 미니멀한 저희 짐입니다. 거의 웬만한 짐들은 고든밀로 박스 두 개로 다 넣어왔고요. 여기 나머지 테이블, 쉘프, 여기 잡동사니들은 여기 원낫에 다 넣어왔어요. 워터저그도 작은 용량으로 챙겨왔고요. 이렇게 오늘 짐. 여기 상자 안에는 여기 한쪽에는 침구류랑 그 다음에 체어, 테이블 이렇게 담고 이쪽에는 뭐 적당산이 주방용품 등등 적당산이들 담아왔어요. 세팅 시작할게요. 고고. 시트 평탄화 작업 해줄 건데요. 평탄화 작업하기 전에 여기 헤드 부분 이렇게 눌러서 빼주고 뒤집어서 다시 꼽아줘요. 그리고 시트를 눕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머리 헤드 부분에 다 이렇게 평탄하게 받쳐주거든요. 리얼 시트 한번 접어주고 나면 이게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지 않거든요. 살짝 더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 옆에 시트 접는 레버를 당겨서 힘으로 한번 더 이렇게 눌러주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 완전 평탄화가 되지는 않지만 원래 한 번만 접었을 때랑은 한 요 정도 단차는 생겨요. 그래도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니까 저희는 평탄화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처박 세팅 완성됐어요. 여기 아래 가축 매트 아래에다 깔고 위에 매트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냥 침낭 하나랑 베개만 이렇게 해서 세팅 끝냈어요. 저희 체어 하나 장만했어요. 헬리녹스 택티컬 체어. 사이즈는 체어 1이랑 같은 거예요. 볼핏은 그 전에 사용하던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첫 개시. 그치? 응. 얼마나 편한지 보겠어. 원래 캠핑 장면에 비 오는 날 개시하면 좋아. 저는 원래 그 체어원이 좋은데 남편이 자꾸 이거 막 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멀티캠 사고 싶었죠. 아, 멀티캠 사고 싶었는데 멀티캠 못 사서 그냥 블랙이라도 사자. 그래서 블랙 샀어요. 아우, 나 이게 너무 힘들어. 하나, 둘, 셋. 아, 이거 안 꼈어. 오른쪽으로 이 세팅은 이렇게 했어요. 최대한 필요한 것만 챙겨온다고 챙겨왔거든요. 나름 저희 미니멀이라고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행어에
다음에 셸프, 번독 셸프, 그다음에 아이스박스, 카고박스 두 개,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체어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왔어요. 이게 근데 좀 뚜껑이 빡빡하지 않아? 빡빡하긴 내부 이거 빡빡하던데. 근데 생각보다 얼음도 되게 많이 들어가. 맞아. 헉, 오빠 동그란 얼음도 넣었어? 하나 내가 포인트에 넣어놨는데. 진짜 못 살아. 이게 얼마나 들어갈까? 그 2리터잖아. 이게 3.5리터 용량이니까 얼음 내가 가득, 거의 가득 채웠거든? 안 된다. 딱 들어가. 진짜? 2리터 다 들어가? 얼음 가득 채우고 지금 2리터 다 들어가? 2리터 근데 다 들어가네. 뚜껑 닫히려나? 닫힐지 충분하지. 물 들어왔는데 이제 많이 들어왔다. 이 자체가 좀 무겁더라고. 오. 딱이네, 진짜. 괜찮은데? 포터저 불편한 거니까. 그거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니까. 뚜껑을 열었다 닫아야 되니까. 뒤로 확 눌러, 여보. 누를 수 있어? 세팅 딱 끝내니까 비가 와요. 완벽한 타이밍인데요. 와, 대박. 해가 쨍쨍해서 오늘 비가 안 오려나 했는데 비가 갑자기 와요. 장난 아니야, 그치? 이게 비. 와, 세팅 딱 끝내니까. 진짜 나이스 타이밍이다. 오늘 타프는 미니멀 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꼴로르 타프 가져왔어요. 꼴로르 헥사 실 타프. 이게 부피도 작고 가벼워가지고 저희가 여름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프예요. 짠. 진짜 시원해. 시원하지? 그래. 진짜 이 맛이 이 맛. 스마일. 스마일. 시원해. 너무 시원해. 빗소리 너무 좋다. 오늘 좀 완벽하네, 나는. 아침 하고 나니까 기온이 바람도 없고. 딱 이대로 맞아. 맞아. 그리고 내일 안 오고. 욕심이지. 바람만 없으면 좋겠어, 바람만. 내가 생각했을 때 바람 안 불 것 같아. 바람이 없긴 하던데. 빨리 이거 먹고 밥 먹자. 배고파. 시원해. 새우 먹어, 여보. 새우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거야. 까먹는 거 싫은데. 까먹는 게 좋다.
건두부 면 이거 좋아하는데. 껍질도 먹으면 맛있다. 아, 진짜? 그냥 몸통을 일단 거기다 해. 장난 아닌데? 어, 살 꽉 찼어. 살 대박. 마늘 끓인 건 맛있다. 더 많이 오면 좋을 텐데 비가 또 그쳐버렸어. 그래도 오늘 여보 우리가 좀 비 온다고 짐을 최소화해서 왔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이렇게 행복해? 완전 찐 웃음인데? 너무 좋아. 우리가 또 텐트를 또 안 가져왔잖아. 비 온다고 해서 차박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게 텐트도 없으니까 뭔가 더 느낌이 더 미니멀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도 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 필요한 건 다 챙겼는데. 그래도 뭐, 또 내가 인심 썼어, 여보. 또 원하는 취향으로다가. 굳이,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편해서 나도 가지고 온 건 있긴 해. 그러니까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크게 부피 차지도 안 하면서 있으면 좀, 캠핑이 좀 더 편하고, 편리해지는 용품이 있긴 하지. 그런 용품들을 오늘 챙겨왔다 이 말이야. 그런 용품을 좀 챙겨왔지. 다 빼진 않았지. 아예. 말 그대로 그러면 의자랑 진짜 테이블만 우리가 근데 진짜 딱 필요한 것만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거의 뭐 박스 두 개 다 가져왔으니까. 하긴 오빠 말이 맞다. 안 그러면은 체어, 테이블 이렇게만 챙겨와야지 뭐 굳이 이런 애들까지 챙겨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 애들이 있음으로써 또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장비들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가지고 다녀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장비들을 설명을 좀 해드려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또 편리한 제품들. 딱 세 가지. 첫 번째로 인디언 행어예요. 인디언 행어는 저희가 이제 뭐 주방 도구나 아니면은 잡동사니들, 뭐 랜턴을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또 옷걸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게 지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크기는 커도 이게 접으면 패킹 사이즈가 한 요만해 그쵸? 요 정도 되니까 그렇게 부피도 많이 차지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카고 박스예요. 저희는 지금 50리터짜리 카고 박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물건 수납을 하기도 좋고 또 뭐 테이블로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의자 체어로 걸터 앉아서 사용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인테리어용으로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위에 랜턴이나 이런 거 툭 올려놔도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갬성갬성. 이게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예뻐서 카고박스 같은 경우도 있으면 아주 잘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하나다. 이제 물건 담아 오고 다 설치 끝나고 나면 이렇게 껍데기들, 빈 껍데기들 그냥 다 여기에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죠. 나 이거 근데 잘 안 나오네. 이게 딱 요거 이게 응? 딱 왔는데 뭔가 탁 이게 뭐지? 뭐라 그래야 되지? 감기는 이 느낌 뭐야? 이렇게 다 엉덩이 이렇게 탁 차네? 어! 생각보다 텐트네. 아니 이렇게 탁 앉았는데 너무 느낌이 괜찮은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셸프예요. 셸프인데 저희가 이 셸프는 이번에 구입했죠? 남편님이 네. 남편님이 구입했는데 저희가 셸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이런 뭐 용품들을 올려놓고 배치해놓는 거에 사용하셔도 되고 또 일단 또 인테리어용으로도 예쁘기도 하고. 근데 일단 저는 이 셸프가 수납이 잘 돼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불편함이 없어. 그래서 뭐 하나 있어도 편리하게 사용하시기는 좋은 것 같아요. 여보가 이거를 처음에 사자고 했을 때 좀 이게 천 같고 뭔가 우리 테이블처럼 튼튼한 테이블. 느낌이 안 들어서 이거 사면 좋을까 이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고 괜찮은 것 같아. 조립도 쉽고 튼튼해. 진짜. 아 이거 짱짱해. 이게 짱짱해.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들었어. 이쁘지? 이뻐. 먹어도 라면 맛. 와. 이거 날아갔어. 하나 더.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밑봉 드실래요? 세종 드실래요? 걸었어요? 세종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안해, 태양 남편. 지금 대창까지 다 익은 건가? 다 익은 건, 아니, 대창은 더 익어야 돼. 일단 이거 먹고 대창 마지막에 한번 더 익혀. 자. 나 시력 같은 거. 오빠 나 근데 얘를 뚜껑 열어놔야 되나? 물 마셔야겠다. 맛있다. 빨리 먹어. 곱창을 먼저 먹어. 비도 옵니다. 비가 지는 막 이렇게 아주 빵 맞춰서 오고 있습니다. 고기. 어쩌다 보니 비 올 때만 만나는 진짜. 응? 그러니까. 좋은 거지. 저번에는 우리 랜선 캠핑 했으니까. 짜잔. 맛있어. 아,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염나. 나도 이제 조금씩 대창 맛을 아는 것 같아.
기름진. 맛있어. 아, 기름. 아, 이거 좋고, 아이가. 근데 오늘 느꼈어. 사이즈가 확실히. 생각보다 4204인가? 450. 440에 300. 아, 430에 380인가? 38 안 돼. 몰라,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 400인가? 몰라, 몰라. 메인 폴 때만 꽁따뽀 거를 산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배송비는 붙잖아. 근데 분명히 예상격에 그런단 말이지. 나중에 쓰다 보면은, 아,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거를 그냥 쓴데 있는 거를 절대 그런 성격이 안 되거든. 그치, 그치. 그래갖고 살 거면 아싸리 한 번에 사라. 나중에 배송비 더 들지 말고.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은 네, 다시 끼지 마! 이러면 어차피 또 대팔 때도 같이 그냥 세트로 해서 팔아오면 된다. 자꾸 팔려고 사는 것 같아, 느낌이. 아니, 그치? 상관없어. 자꾸 대팔 때를 생각하면서. 오빠가 어떤데? 이거?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이거 왼쪽. 야, 혹시 우리 우산 팠냐? 날라갔나봐. 우리 것도 날라갔었어. 밥 먹고 찾아보자. 들어와. 아, 유치했네. 우산이 안 보인다. 와, 진짜 비가 무려가 이렇게 내린다. 비가 왔는데? 와우. 와우. 와우.
이렇게 펼 때.